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늘의 음악은 페리코모의 매주 모멘트입니다. 크론 창법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이분몽땅보다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우울할 때 이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환점을 들고 있는데 힘들면 이런 좀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신비로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매직 모멘트, 마법 같은 순간들. 정말 이 음악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나에게 언제가 매직 모멘트일까? 시간이 지나보면 그 순간이 매직 모멘트였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지금 여러분 고난의 이런 순간들이 새로운 합격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신비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페리코모의 크론 창법의 매주 모멘트.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 속에서 담벼 같은 음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답안지가 상당히 좀 좋네요. 기파력으로 풀었네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파력을 풀었어요. 자, 공식 때문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공식 가르쳐 줬을 때 확실하게 뭐라고 했어요?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뒤에 처분청이 나오면 기속력. 근데 후소법원 쪽에서 국가배상의 후소법원이 나오면 기파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기파력을 묻는 문제가 이것밖에 안 물어봤지만 이번에 브리타로 나왔던 것처럼 원고가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새롭게 소재기를 한다. 그래도 기파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피고는요,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 때문에 다시 소재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각 판결이라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기파력으로 처분청이 다시 다툰다는 건 시험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후소법이 나오니까 갑자기 기파력으로 들어갔어요. 기파력 사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면허 처분이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관해서 취소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취소 판결이 나오죠. 왜 기파력 문제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기파력은 선행법원의 확정 판결이 주문에 미치는데 주문의 내용은 뭡니까? 주문은요, 이 취소가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 판결이니까 취소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취소인 하자가 있다면 얘는 위법하나 어떻게 돼요? 법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요, 이 취소 판결이 독일처럼 장래우를 취한다면 확정 판결은요, 취소인 하자가 있다는 것밖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법하나 유효하죠. 유효하면 면허 취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기파력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기파력은 이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는 하자가 있어서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는 하자가 있으면 유효한 거예요. 위법하는 유효하니까 면허 처분 없어진 거니까 만약에 독일처럼 장례를 취한다면 이 사람 기파력이 미쳐도 처벌받는 겁니다. 기파력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소급표 때문에 소급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서 면허는 부활하는 걸로 보고 따라서 무면허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기파력 국면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공식으로 가세요. 공식으로. 공식. 국가배상의 후소법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십니다. 기파력으로 많이들 썼는데 기파력이 아니라 판결의 효력증, 기파력이 아니라 기속률 문제다. 그렇게 보이면서 아주 좋습니다. 취소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갑은 무면허가 아니게 되었다. 보승되는 판결, 이제 기파력으로 하다 보니까 막 논리가 좀 꼬이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뭐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효력 부인 가능성, 이렇게 쟁점이 옆에라도 꼭 적어줘야 돼요. 뭐를 쓰는지를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이 큰목차로 가는지 아니면 큰목차 옆에다 이렇게 정면 연습을 꼭 하세요. 채점하기 쉽게. 판례, 이제는 한자로 쓰기로 했죠. 자, 무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편을 한번 익혀봅니다. 복종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복종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수인 한 명으로 쓴 답안지도 있던데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사업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구속요건의 성격 문제가 된다고 써놨네요. 형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지 구속요건으로서 영업적 기초문에 구속요건으로서 성격 문제가 문제가 된다. 자. 근데 구속요건 유혹 효력이 왜 발생하는지를 좀 써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전통리를 교류한 관한관청의 영업정지처분에 적법성을 썼는데 영업정지의 법적 성질부터 적어줘야겠죠. 왜요? 법적 성질을 쓰면서 영업정지 부작위 하명이다.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죠.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두 번째 절차상 하자 때문에 취소인 하자가 있고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논리적이잖아요. 이렇게 타고 가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구속요건의 효력이 틱 튀어나왔는데 이게 부작위 하명으로서 하명이니까 행정행위로서 취소하는 하자가 있으면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런 논리적 구조로 가려면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논리를 정확하게 좀 잡아줘야 돼요. 이거 성격 문제가 나오면요. 왜 얘가 행정행위인지를 검토 안 하고 곧바로 그냥 성격 문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구속요건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행정행위라는 걸 정확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뭐 법률 부과처분이 나왔다. 급파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니까 취소하는 하자가 있다면 권한 있는 기관들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줘야 맞겠죠. 논리를 정확히 잡아주십니다. 답안대로 논리예요.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브리타했는데요. 실제는 전부명령은 헌재 결정만 있는데 헌재 결정만 있고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듭니다. 브리타로 대비하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대법원장의 전부명령, 법관에 대한 전부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야, 이건 처분이야. 따라서 다른 법률 뭐예요? 행정소송법상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잖아. 보충소송 얘도 해당되지 않아. 이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다만 이거는 헌재 결정이라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직무명령은요. 직무명령은 원칙적으로 내부행위여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판례는 없지만 헌재 결정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처분이니까 다른 법률인 행정소송법상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있고 보충소송 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을 뿐이에요. 다만 여기 보세요. 직무명령은 내부행위로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직무명령이 공무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처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짚어주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검토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 판례는 아는 사람 별로 없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습관에. 헌재는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한 사건에서 당의 전부명령은 처분에 해당되는 바 이 말은 뭐냐면 헌재법 68조 1항의 단서에 나오는 다른 법률 즉 여기는 행정쟁송법이겠죠.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보충성에 의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확히 알고 있네. 이 판례가 원래 좀 특이한 판례인데 웬만하면 우리는 헌재 쪽은 잘 안 하죠. 행정법학자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비키면 되겠네요. 정리도 아주 잘했어요. 자, 이 부분. 자, 승계를 취소한다고 해도 갑은 이래 승계할 것은 확실한 보장은 없으나 근거법규 관리법규 해석을 통해서 승진심사 탈행 법률상 이익침해 제 개인적으로는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잡지 못한다면 이렇게 법률상 이익으로 이런 논리를 적어줬으면 무조건 점수를 줬을 겁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본인이 리걸마인드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검사 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판례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헌법 7조의 공무단위권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보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아주 리얼마인드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라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인용 판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 기판료. 이게 이제 왜 기판력이 아닌지 말씀드렸어요. 형성력 그중에서 소급표입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요. 그럴싸하게 썼어요. 그래서 무면허자의 구속요건 효력이 사라진 바 소급표 때문에 당의 처분을 입법해서 우유라는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렇겠죠. 뭔가 참
썰을 잘 푸네요. 마치 기판력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죠. 사례는 법원에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취소인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취소나 하자는. 그런데 결국 소극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복종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썰을 잘 풀었어요. 자, 제3의 국가 기관이나 행정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성요건 공정력과 구별된다. 이런 게 내공입니다. 딱 두 줄인데 기계적으로 의미 구별을 쓰지 않고 오히려 쓰면서 이런 두 줄로 공정력과의 차이점까지 부각시켜버렸죠. 산의 경우 이건 내렸으면 좋겠네요.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네요. 판례 글씨 크게 써서 눈에 확 띄겠네요. 한자로 적어주세요. 이런 표현도 어떤 자기 이해도를 딱 보여주네요. 구성요건 효력에 반한 형사범거는 효력분이 불가하다. 구성요건 효력은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고 공정력의 법적 안정성을 정확히 따지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기관 상호 권한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뭐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법적 점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나 형사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주 좋네요. 왜?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점의 즉 법치주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본인이 형량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좋네요. 내공이 돋보이고 있어요. 특성을 고려해서 취소를 무죄 판결에 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경우에 협하다가 보인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불가하다. 이거 주의해 주십니다. 왜냐면 이 국면에 관한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판례가 효력권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미성년자 연령 미달자의 운전면은 그거는요. 지금 이 국면하고 달라. 이렇게 효력권이 됐을 때 무죄가 되는 판례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읽어보세요. 처분청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도 증송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취소송의 수소 부분도 증송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인권을 지키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형사법원이 효력부인을 못해서 유죄 판결을 때려서 가장 강력한 처벌의 형벌권을 발동시켜야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공정력이라는 게 명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처분청도 직권 취소할 수 있고 행심위도 쟁송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형사법원이 인권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형사법원이 효력부인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써줄 필요가 있겠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논점 회원님 잘 썼네요. 영업정지 변경 위반적인 구성요건으로서 영업정지 위법성 확인이 성격 문제가 된다. 아주 깔끔하게 썼네요. 내공 좋습니다. 사인트를 결연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성에 취소인하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 영업정지와 관련된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 주라고 했죠. 영업정지는 부작위 하며 그걸 지금 안 쓴 답안지가 너무 많네. 그냥 당연히 행정위원회는 거 깔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3부석 좋습니다. 부작위 하면 여기다 적었네요. 백년조 행정위 취소 사임으로 좋습니다. 앞에서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보니까 4부석에다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 부분 사례 경우는 타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이니까 공정력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게 뭐예요? 부수쟁점 찾기 한 거죠. 이렇게 부수쟁점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좋아요. 목차도 좋고 생각건데 이 부분이 보니까 적법성 추정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여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입증 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에게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력하고 입증 책임은 무관계한 걸로 보는 거죠. 위법성 확인은 효력권이 아니면 구성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좀 다듬으세요. 표현 자체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안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특별 권력 관계이므로 이거 특별 권력 관계를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 없어요. 독일의 울레 교수가 예외적 긍정성을 취하고 제한적 긍정성을 취하지만 정확하게는 특별 권력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에서는 여러분은 항상 특별 행정법 관계로 쓰고 다만 특별 권력 관계로 보고 사법 심사를 제한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소는 지금 부정설이잖아요. 특별 권력 관계로 봐서는 안 되고 특별한 행정 목적에 따른 특별한 행정법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용어를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관계의 임으로가 아니라 특별관계에 해당돼서
사법 심사가 제한되는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되겠죠. 요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법 심사 관해서 특별 거래 관계 아주 좋아요. 특별 행정법 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사법 심사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특별한 행정 목적에 따른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부분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판례 뭐 잘 썼어요. 좋습니다. 브리탈 문제였지만 잘 썼어요. 자, 사내상 다른 국가의 구성요로서 뭐 사법사업은 좀 더 좀 자세히 써주세요. 자세히 좀 써야 되겠고 형성력 이런 게 나오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거 있죠. 형성 판결로서 형성 판결 효력은 뭐뭐뭐 있는데 그 중에 형성력이 문제가 되고 형성력이란 뭐뭐뭐가 이렇게 적어줘야죠. 형성력 안에 형성력, 소급표 대세요. 그 중에서 소급표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형성력이 뭔지 정확히 적어줘야죠. 개념을 좀 정확히 적어줄 필요가 있다. 사무소 같은 건 아주 좋네요. 이런 부분은. 인권보장, 또 형사소송의 특수성 이런 말은 빠지면 안 됩니다. 모습은 나중에 써야 되고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요?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연습하면 좋긴 하겠지만 자, 이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3, 제점 1년이 4줄 정도가 가장 좋아 보여요. 4, 5줄. 너무 많이 썼다고 막 지적도 하고 있던데 괜찮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성결문 내 혈포인 형성력에서 소급표를 놓쳤네요. 이번에 형성력 사실에서 물어봤잖아요. 맨날 기소력 물어보다가 형성력 물어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쟁점을 좀 놓친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위법성 심리란 말이요. 이 위법성 심리란 말이 원래 다 포함돼요. 위법성 심리라는 게. 위법성 확인, 무효 확인, 효력 부인. 이게 이제 위법성 심리한다는 게 이게 본안 판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것이 본안 판단이니까.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정확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위법성 확인인지. 왜냐면 심리로 하면 표류권인지 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위법성을 심리하는 게 심리, 본안 판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표류권인 이런 거에도 위법성 심리 가능성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용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특별거래관계는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쟁점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 문제는 좀 브리타로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뭐 글씨가 예술이네요. 부럽네. 기팔력. 왜 기팔력 아닌지? 기팔력이 나올 때는 법원은 국배 법원만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형성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형사범과 상해문제 잘 잡았고요. 아, 그런데 룰에서 좀 벗어났죠. 갑자기 합사판례가 나왔는데 왓! 뭐에 대한 합사판례인데 쟁점 이름이 항상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쟁점 이름이 손목처럼 안 잡을 것 같으면 여기다 줄 빼고 여기다라도 적어 누르라는 거야. 왜냐면 채점하는데 목차 위주로 논리 쫙 잡고 내려가면서 소결 판례 이런 거 읽는데 갑자기 학살 판례가 띡 나오면 도대체 뭐에 대한 학살 판례지? 시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채점하는 사람 그냥 쭉쭉쭉 내려가 줘야 이게 채점할 때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뭐야? 뭐에 대해서 쓴 거야? 다시 위로 올라가면 교수의 흐름이 한번 끊기면 여러분 점수가 1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합사판례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냥 막 적지 마세요. 자, 판례도 정확한 판례를 좀, 뭐, 우리 채점대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제가 막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걸 좀 받아 안으면 좋겠는데.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사업부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면허. 취소. 처분해. 유효를 유효성 통행력이니까 유효를 판단의 기초로 삼아 그러면 구속요건적 효력의 개념적이잖아요. 기초로 삼아서 뭐 국가배상 법원이면 또는 형사법원에서는 기초로 삼아서 형사법원이 여기는 지금 형사법원이죠. 민사법원일 수도 있겠죠. 질문에 따라서 형사법원이 무슨 무슨 처분이 유효하나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것은 구속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요? 구성요건 효율은 유효성 통행에 불과하니까. 그래, 면허 처분의 면허 취소 처분, 이 처분의 유효성은 판례를 기초로 삼겠다. 그래서 유효하지만 법 위법하다 이런 확인을 하는 것은 유효성에 대한 구성요건 판단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할 줄 알아야지. 개념만 딱 써놓고 개념에 따라서 응용을 못하면 아무 문제.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기억하십니다. 계속 그런 식이네요, 지금. 학습의 판례가 나오는데 뭐에 대한 학습 판례인지를 정확히 지금 안 정해주고 있네요. 계속 주의하십니다. 그러면 채점한테 이게 한번 걸려요. 뭐를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 여기 들어쓰기 아주 좋네요. 다섯 줄 너무 많이 썼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특히 설문 일례로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죄 판결 가능성, 공연력 구성요건 요율, 뭐 의의를 꼭 써주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 아니죠. 의의요건도 쓰고 판례도 쓰고 사업에서 풍부하게 하고 열바닥에 쓰기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의 개념에 맞게 사업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의의요건을 교수님들이 꼭 쓰라고 하니까 쓰려면 흉내만 내세요. 흉내만 가장 간단하게만 쓰세요. 대신 사업에서 할 때 그 요건의 키워드 개념의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소표 정확히 썼는데 이럴 때 판결의 효력이 뭐뭐 있고 그 중에 형성력이 문제되고 형성력이란 뭐고 그 중에 소표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겠죠. 사실호인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결국 취소 판결이 돼버리면 무면허가 아닌 것인데 무면허로 그렇게 판단한 건 사실 중요한 사실호인이 있다.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냐면 그런 처분 당시에는 사실호인으로 보기 힘든 거죠. 소급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기록 부인 국면에 대해서 판례도 잘 썼는데 효력이 부인되면 무죄가 되는 그 판례가 없다는 걸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형사법원이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효력 부인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만도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렇게 쓰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 때문에 유죄 판결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국면이 아직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 부인하면 무죄가 되는 그 사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판례 한번 나오면 정말 좋겠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검토를 했는데 법적 성질부터 쓰라고 했죠. 영업정지 부작위 하명이어서 이런 절차상 위법에 따라서 취소나 하자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타고 넘어가줘야죠. 논리가 정확히 잡혀야 된다. 그런 거 빼놓고는 상당히 잘 쓰고 있네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고 특별 권력 관계 있다, 특별 행정법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논란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특별 권력 관계로 보는 학자들 없으니까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야지 특별 권력 관계다 이러면 지금은 부정소리 다 소리니까 먼저 제가 행사청구원 잘 잡았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썼는데 조금 많이 쓰긴 했네요. 물론 사업부습이 이만큼 있긴 하죠.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계속 대동소이하게 실수가 나오네요.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논리의 흐름, 면허 취소 처분이 효력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짚어주면서 내려가는데 뭐 이 정도는 잘 썼습니다. 글씨 정말 잘 쓰네요. 어쩔 수 없이 연령미달자 이 판례를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데 효력 부인으로 무죄가 되는 그런 국민은 아직 판례가 없다는 거 정확히 기억해 놓습니다. 소별도 잘 썼고요. 뭐 나무랄 데가 별로 없네요. 영업정지명령 여기도 그냥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적 성질을 논의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곧바로 들어갔네요. 그럼 뒤에서라도 금지하명에 해당된다는 거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법심사 가능성 특별행정법 관계 이게 이제 목차로 분명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수한테 눈에 띄게 경고명령 네버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단순히 우월적 고건적 지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지위의 중대한 영향을 행사한다면 처벌성은 극명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되나? 이럴 수 있다는 걸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이렇게 끌고 가도 좋습니다. 논리 아주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성결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성결 면접에서 처분 행위에 배업 활동 사업 때 행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이걸 먼저 좀 밝혀주세요. 특히 어떤 함행에 해당되는지.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답안지가 많았어요. 두 번째, 민사범과 성결 문제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형사범과 성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예외적으로 효력분이 인정하자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모두 효력분이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력분이 됐을 때 무죄가 되는 국면이죠. 이 부분에 아직 판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대원칙에 따르면 효력분을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 권력관계는 시험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볼 때만 쓰는 거예요.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는 국면 세 가지. 첫 번째 통치행위, 두 번째 특별 권력관계, 세 번째 판단여지. 세 가지죠.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큰 장점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7점 분량으로 한 페이지에 70% 정도로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50% 이상은 써야 돼요. 근데 사법심사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럴 때는 한 세 줄로 막아줘야 돼요. 특별권력관계. 원래 중요한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허자 재량행사 청구는 이건 브리타로 한 번 정도 보는데 대부분은 뭘로 나온다?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나오고, 어제 강의에서 행정개입 청구권에 답안지 쓰는 목차 흐름, 그리고 참조조문에서 처음부터 뭐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완벽한 답안지를 쓸 때 목차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어디에 뭐 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설문에서 찾고 어떤 부분은 참조조문에서 찾고, 참조조문에서 사회법소나 1조에서 찾든지 또는 규제권 관련된 개선명령 조항에서 찾아야 된다. 특히 개선명령 조항에서는 두 가지 뭐 체크한다. 재량인지 먼저 체크하고. 왜? 재량이니까 영수축이 돼야 행계청으로 넘어가니까. 두 번째, 행계청의 사회법소도 찾아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어떤 조문에서 뭐뭐뭐 찾아와서 다 연결시켜 놓으라고 했죠. 나중에 헤매지 말고 쓸 때 그냥 줄 그어진 거 시선 따라가서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조문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조문을 한번 보는 순간 얘는 재량과 관련된 내용 체크하고 사회법성 체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